이거는 페이지 175페이지. 자,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 하지 안전 기준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작년에 누진경보기를 냈거든요. 경보설비에서. 그러면 누진경보기 낼게 없어요. 한 번으로 땡입니다. 그래서 누진경보기는요, 누진을 알려주는 경보기잖아요. 그러면 누진경보기는 이겁니다. 60A 초과될 때하고 이것밖에 없거든. 낼게 60A 이하일 때. 그럼 60A 초과 1급만 써야 돼요. 60A 이하일 때는 1급 또는 2급 둘다쓸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낼게 누진경보기는 경보기가 1급하고 2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낼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에 대해서 보시면, 그래서 그 용어부터가 다 해놨어요. 이건 한 번도 내지 않아서 아마 여기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용어 보시면 비상벨 설비 해놨죠? 하지의식 사항을 경종으로 경보를 하는 설비가 뭐다? 비상벨 설비이고, 자동식은 사이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이렌이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정확히 해놓으십시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겁니다. 자체 내장, 내장 딱 체크. 자체 내장된 자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것을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요. 단독 경보행 감지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뭐다? 발신기가 있습니다. 발신기.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수동으로 발신하게, 수동 체크하세요. 자동이 아니고 뭐다? 수동이에요. 수동. 자동이라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농담 삼아 얘기했죠. 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내가 누르고 내려가면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1층에 가서도 눌러주라 했죠. 이 소화전 박스에 보면 위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가 발 이런 게 발신기 써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해가 요 눌러주는 게 있어. 이거 사람이 눌러줘야 돼. 수동으로. 그래서 자동이 아닌 뭐다?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낼수 있는 것이 3번이나 4번 가지고 용어에서 낼수 있는 거예요. 다 답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자, 이겁니다. 지문을 답을 억지로 만들라 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모두 정답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답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이겁니다. 3번, 4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비상벨 설비하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 쪽에서 우리가 보실 때, 자,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2번입니다. 음향장치에 대해서. 특정 소방, 층마다 설치해야 돼. 체크하세요. 거리 체크하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음향장치까지 수평 거리 얼마? 25m 이하 체크하십시오. 자,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음향장치가 옥내 소화전 있죠? 그 박스 있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옥내 소화전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발신기 설치 있고 음향장치 같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옥내 소화전 설치 거리가 수평 거리 얼마? 25m 이하 했잖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간다 보면 돼요. 그럼 발신기하고, 자, 이걸 명심하세요. 자, 옥내 소화전하고 발신기하고 지금 뭐다? 음향장치 있죠? 이거 같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25m로. 명심하세요. 같이 다닙니다. 옥내 소화전하고 뭐하고? 발신기하고 얘하고 같이 다닌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이 몇 프로?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통 이거죠. 보통 전격 전압이 떨어지면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형광등 이런 것도 전격 전압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떨어지면? 불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낮은 상태에도 음향을 바랄 수 있어야지. 그럼 여러분들 저거하고 비슷하죠? 건전지 배터리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잘안 나고. 맞아요? 로봇 이런 거 가다가 씩씩 섰다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꼭 체크하십시오. 80%일 때. 자, 알아두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몇 데시벨 이상 돼야 된다? 90데시벨. 그러면 소리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90데시벨입니다. 자, 이거는 읽을 때 데시벨 읽으면 돼. 데시벨. 자, 보통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음 있죠? 소음을 갖다가 측정하는 단위가 무엇이다? 이게 데시벨이 데시벨.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바로 데시벨이 데시벨. 그래서 이 데시벨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고, 데시벨. 자, 그리고 이제 그게 5번에 보면 뭐다? 발신기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발신기. 자, 발신기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기억 체크하시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도 0.8에서 1점. 자, 이거, 사람이 눌러야 돼. 발신기 누가 눌러야 된다? 사람이 눌러줘야 돼. 그래서 0.8에서 1.5m입니다. 이렇게 누르는 게. 애들도 눌러줘야 되고, 어른도 눌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0.8에서 1.5m 이하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 같이 가죠. 수평거리 몇 m? 25m.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아까 옥내소화전하고, 맞죠? 방수구하고, 자, 이거 음향장치하고, 그 다음에 발신기는 같이 다닌다. 25m 이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 있죠? 디귿은, 자, 출제했습니다. 표시등은 기출됐어요, 얘는. 표시등은 기출됐고요, 표시등. 발신기 표시등은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5도 10m, 이거는 기출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넘겨보신 176페이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자,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각실했죠? 각실에 우리가 설치해주면 되는데 그 갈로 속에 해놨죠? 이웃하는 실내 바닥 면적이 30제곱 미만이고 벽체 상부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실내 공기 상호 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있죠? 이거는 한계실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이거. 자, 우리 같은 경우 위에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막혀 있을까요? 뚫려 있을까요? 천장 속이 뚫려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적어도 하나의 실로 봐주겠다, 이게. 적으면. 그래서 그 위에가 뚫려 있으면 차단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 미만이고 있죠? 벽체 상부가 뚫려 있으면 쪼맣하게 실을 나눠 놨다 이거야. 그럴 경우는 우리가 한계실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각실마다 설치해야 돼. 바닥 면적 150제곱을 초과하는 경우는 뭐다? 150제곱미터 한계 이상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큰 경우 있죠? 바닥 면적이. 하나의 실이 굉장히 큰 경우 있잖아요. 요새 사무실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픈되어 가고, 맞죠? 그래서 각각 막다 있잖아요. 여기서 쫙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개판 치면 저까지 다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이건 클 때는 150제곱미터, 마다 한 한계 이상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최상층에 어디?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래. 최상층. 최상층에 계단실 천장에도 설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그 피난설비가 나옵니다. 피난설비. 그럼 피난설비는 비난설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피난설비는, 자, 무엇, 이제 용어적인 측면 많죠? 여기에서 나왔던 것이 적어 가지고 냈었어요. 거기 우측에 보시면, 177페이지 보시면, 거기 왕관기가 있고, 12번에 보면 왕관기가 있고, 무슨 왕관기 있다? 간이 왕관기가 있죠. 그러면
사람의 몸무게에서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완강기예요. 근데 간이 완강기는 어떻게 되다? 몸무게에서 내려가는 거는 맞는데 연속 사용을 할수 없어요. 연속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뭐다? 간이 완강기가 됩니다. 간이 완강기.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구조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구조대는 자루 형태로 만든 거예요. 구조대는 무슨 형태? 자루 형태. 자료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하재시 사용자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조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용어적인 측면은 낸 거예요. 용어적인 측면은 이제 출제를 했고요. 뭐 나머지는 다루긴 좀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유도등 나오죠. 유도등에서 피난구 유도등이 나오죠. 피난구. 그래서 이제 출입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얘는 뭘 나타낸다? 출입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갔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가는 데는 어느 쪽으로 돼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피난을 가야 돼요? 제발 또, 자, 앞전에 떨어진 대로 그런 데로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디 계단이 있는 쪽으로 피난구를 자꾸 기억해 놔야 돼. 그럼 여러분은 이제 나간다 이게. 나가면 어느 쪽으로 들어야 돼요? 이 계단 쪽으로 들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 건물이 좀 잘못된 게 있죠. 자, 이 피난구 유도등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평상시는 한전 전원까지 들어왔다가 비상시 뭐다? 예비 전원으로 전환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몰라, 다 꺼놔, 이 건물을. 비상시 들어올란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감각적으로 무조건 다 기억을 해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안전에 대해서는 칼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출입구.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설치된 게 뭐다?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출입구를 나타내는 게 출입구. 명심하세요. 무슨 구? 피난구 유도등이고. 자, 그 다음 넘겨봅니다. 178페이지. 그래서 178페이지 제일 상단 보십시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로 1.5m 이상의 출입구 인접하도록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출입구 위에다 보통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간 뛰는 거 이거 나오면 명심하세요. 저기 뭘 나타낸다 이렇게? 피난구다, 출입구를 나타낸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 방향 보고 뛰면 안 돼요. 저 방향으로 뛰라 안 해. 저기 그 피난구 출입구를 나타내는 데 설치한 거야. 제발 저거 포즈 보고 저 방향으로 뛰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통로 유도등 나오죠? 통로 유도등은 세 가지가 있어요. 통로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이 있는데, 그러면 통로 유도등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 거실이 있고, 일단은. 나가는 것부터 합시다. 우리가 거실에 거주하니까.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복도가 있고, 피난 가는 순서대로 합시다.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단. 계단에 통로 유도등이 있는 거예요. 유도등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유도등. 그러면, 거실은 우리가 실에 있으니까, 이거 거실이니까, 거실은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크면? 안 크니까 우리 없는 거예요.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자, 여러분, 요새 대규모 사무실 같은 데는 실이 너무 크죠? 그렇게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통로 유도등은 기본적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되, 그래서 바닥에서 얼마마다 설치한다? 1.5m. 바닥으로 1.5 이상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닥에서 1.5m 이상에 설치합니다. 왜? 왜 이상이 될까요?
거실 통로 유동은 어디다가 설치해 놨겠어요? 상식처럼. 어디다 설치해야 됩니까, 거실? 이 굉장히 크다. 어디다 설치합니까? 허공에다 설치할 거야? 어디다 설치합니까? 천정에다 할거 아니에요. 아, 이거 꽉 넓어. 넓어. 벽은 저 구석에 있어. 여기 지금 엄청 넓어. 어디 설치해주세요? 허공에다 설치해 놓을 거야? 그럼 어디다 달아야 돼요? 천정에 달거 아닙니까? 중간에 기둥이 서 있겠죠? 아니, 사무실 건물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벽이 있지만, 콩 넓어. 엄청 사무실이 오픈실 굉장히 넓어요. 이럴 때 설치되는 거. 실로 이렇게 구획된 데는 거실 통로 유동이 없어요. 거실 통로 유동은 엄청난 사무실 규모야. 팍 넓어.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쉽게, 이런 데 생각하면 돼. 백화점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센터, 뭐큰 마트 같거나 이런 물류센터 이런 데 가서 넣을지요. 그러면 통로 유동 설치해야 되겠죠? 아, 이 실이 이렇게 되는 데는 없어. 거실 통로 유동이. 엄청 큰 넓은 실이란 거예요. 우선 다른 말도 천장밖에 없잖아. 그래서 1.5m 이상인데, 기둥에 설치되면, 중간에 기둥에 설치가 되면, 기둥에 설치하면 이때는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둥에 위에 달아놨다 기둥에 갖다 박아야 사람이 잘못 가면. 그래서 기둥을 표시하기 위해서 1.5m 이하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복도 통로 유동도.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야 돼. 자, 이건 복도나 그다음 밖에 나가면요 밑에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복도는 1m 이하에 설치하는 겁니다. 얘는 바닥에서 바닥으로부터 얼마? 1.1m 이하. 얘는 1m 이하고, 얘는 1m 이하에 설치하는 겁니다. 1m 이하에 설치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이 계단도 똑같아요. 계단도 얼마? 1m 이하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이것도 1m 이하에 설치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단 통로 유도등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단 참에 보면 방향 표시 해놨죠? 아, 몇층 있지? 위로 가면 몇 층, 아래로 가면 몇층 이렇게 딱 써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 자, 이겁니다. 이게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피난구 유도등은 무슨 바탕에 뭘로 표시 지금 해놨습니까?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해놨는 거야. 출입구를. 저 인간을 보면 안 돼. 그 출입구 문 뚫린 데가 백색이잖아. 맞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밑에 계단에 보면 표시해놓은 데는 자, 백색 바탕에 초록색, 녹색으로 표시해놨죠. 관심이 없어서 안 봤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통로 유동하고 약간 원래 표시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피난 유도선이 있고요. 유도선. 그래서 유도하는 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저기 보면 어디입니까? 아니 그건 공부하지 마세요. 아파트에는 유도선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이걸로 냈던 게 이거. 자,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180페이지 보시면 소방 대상물 설치 장소에 피난기구의 적응성 대해서 해놨습니다. 먼저 아파트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그 밖에 것, 이게 일반 건축물이 여기에요. 그러면 아파트든 사무실이든 호텔이든 다 여기에요. 다 여기입니다. 백화점이든 다 이겁니다. 밑에 그 밖에 것이야. 일반 기타가.
그러면 제가 좀 1번에 노유자 시설, 제일 위에 칸 노유자 시설 있죠? 노유자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좀 근린 생, 의료시설 좀 근린 생활시설 설치하는 입원실이 있는 있죠? 의원이나 조사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빼고 나머지는 다 사야 그밖에 그죠? 웬만한 건물 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층에는 뭐다? 피난 사다리고 피난용 트램만 설치하면 된다? 이게 될수 있고요. 근데 1, 2층은 필요 없다는 거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있죠? 1층이나 2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층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면 돼요. 2층 사람들 어떻게? 뛰어내리긴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1층. 그건 숨차고 내려갈 수 있다. 한층 정도는. 자, 그리고 혹시 밖에 뛰어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창문에서 밖에 뭐몇대 걸고 뛰어내려야지. 아니면 밧줄 타고 내려가면 되죠. 맞죠? 안 되면 옷 연결해가 내려가야 되지. 뛰어내리지 말고 다리 다쳐요. 잘못 떼내리면. 아이, 젊었을 땐 뛰어내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관절도 안 좋은데 뛰어내리려고요. 그리고 1, 2층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에서 보시면, 4층 이상에서 10층까지 보면요. 그러면 3층의 경우는 미끄럼 대책까지 미끄럼대하고 피난용 트랩이 있습니다. 미끄럼대하고 피난용 트랩. 형광펜으로 딱 끊어요. 형광펜으로. 피난용 트랩하고 미끄럼대가 있는데, 4층 이상에서 10층 사이에는 미끄럼대하고 뭐가 없습니까? 피난용 트랩이 안 됩니다. 속도 때문에 안 돼. 높아지면. 속도 때문에 너무, 그죠? 안 되는 건데. 사다리나, 미끄럼대나 이것은 안 됩니다. 구분 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10층 이하까지만 해놨죠, 맞죠? 10층까지만, 뭐다, 피난기구를 활용해서 피난할 수 있고, 사실 이겁니다. 11층부터는 피난기구를 통해서 피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마스크 쓰고 내려와야 돼. 방독면 쓰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 둘 거는, 방독면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이제 사시고 계시면 집에 뭘 하나를 꼭 사놔라. 방독면을 하나 사놓으십시오. 저는 방독면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갖다 버렸더라고요. 이사 갈때 이번에 이사 올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몇 년간은 잘 챙기고 있었는데 안 떴고. 그래서 잘 순간 오고 있었는데 그걸 찾았는가 봅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꼭 공부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자, 저거 나오죠? 거기에서, 노유자 시설 있죠? 노유자 시설의 경우는 지하층은 뭐만 쓸수 있다? 피난용 트램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피난용 트램만. 그러면, 피난 사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유자 시설은. 그리고, 의료시설도 피난용 트랩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안 된다? 피난 사다리는 안 돼. 노유자 시설하고 의료 관련된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아이고,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피난 사다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 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기구 쪽에서는, 자, 뭐, 정리하실 것이, 뭐, 저런 정도, 자, 집중 좀 해둬야 될 것이, 위생설비에 거기에서, 자, 유니타 조건 나오죠? 조건은 좀 공부해 놓으십시오. 조건적인 측면은. 자, 조건에서는 가볍고 운반용의 현장조립용의 가격이죠? 그리고 4번 가지고 기출을 했습니다. 유니트 내 배관이 단순해야 되는데, 5번.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도기의 장단점 나오죠? 특히 단점 위주로 많이 봐두시고 탄력성이 없고 충격이 약간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파손되면 보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팽창계수 아주 작은 금속기와 콘크리트 접속시 특수 공법이 요구된다는 것은 공사가 뭐 하다? 까다롭다는 게. 공사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대변기 쪽 봅니다. 대변기. 세정 급수 방식에 따라서 하이 탱크, 로 탱크. 자, 그리고 로 탱크는 이렇게 씁니다. 자, 앞전에 냈던 분이 낸 발음 이렇게 뺍니다. 그냥 로. 그냥 로 탱크 이렇게 뺍니다. 앞전에 냈던 분들이 내면 로탱크로 뺍니다. 정확히 빼는 분들. 역사상 처음이야. 자존심 없는 사람들 처음이야. 아, 교수들은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발음을 쓰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정확히 발음을 썼어. 아니, 농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정확히 발음 안 쓰는 게 역사거든. 20회 동안은. 21회 때 처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낸 거대. 자기가 직접 안낸 거대. 그래서.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이탱크, 로탱크. 얘는 명심하세요. 하이탱크, 로탱크는 명심해 둘 거예요. 얘는 이걸 명심하시면 하이탱크, 로탱크는 얘는 연속 사용을 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탱크를 가졌기 때문에 연속 사용은 안 됩니다. 연속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로탱크는 적어서 소음이 적어서 이제 주택 같은 아파트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정 밸브식을 꼭 알아두면 돼요. 계속 세정 밸브식이 중요해요. 막 계속 내도요. 계속 세정 밸브를 해야 돼요. 세정 밸브가 대장입니다. 세정 밸브는 우측에 그림 보시면 이 밸브가 무슨 밸브? 세정 밸브입니다. 우측에. 이거 많이 보시죠? 맞죠? 이거 달려 있는 거. 자, 그 세정 밸브는 급수 간의 최소 간격이 얼마? 25mm가 돼야 돼. 25m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급수 간의 자, 여기서 이제 수압은 얼마 이상 돼? 최소 수압이 얼마 되라 했어요? 수압은 0. 1 메가파스칼. 자, 킬로파스칼로 해서 얼마? 100 킬로파스칼입니다. 킬로파스칼로 100 킬로파스칼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 학교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진공 방지기 백큐 브레이크 설치해야 되는 것이 뭐다? 세정 밸브식 된다. 명심해도. 그래서 이 세정 밸브식은 세정 탱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정 탱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 사용은 할수 있다. 연속 사용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연속 사용된다. 그 다음에 세정 방식이 연분류 세출식이 있습니다. 세출식. 세출식이 동양식 변기라 했죠. 건조 면적이 커서 악취가 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출식은 봉수 깊이가 얼마 된다 했어요? 봉수 깊이가 50mm. 그럼 봉수 깊이가 50mm가 되면 세정 능력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악식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으로서 얘도 세출식 변기보다는 건조 면적이 조금 적지만 얘도 건조 면적이 커요. 그래서 좀 얘도 악취가 조금 많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양변기 중에서는. 그런데 명심해 둘 거, 세출식 변기는 자변기가 아니라 했죠. 얘는 변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변자가 없는 자변기가 아닌 것이 바로 세출식 변기입니다. 얘는 자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출식 변기가 인체공학적이라 하면 안 돼요. 세출식 변기는 인체공학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쪼그라 앉아서 하기 때문에 어디됩니까? 오래 있으면 달이 지나는 변기가 무슨 변기다? 세출식입니다. 그리고 셀학식 변기. 셀학식 변기는
자, 이제 보호형 변기로 양변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쇠락식이. 그래서 쇠락식 변기도 봉수 깊이가 얼마다? 50mm예요. 봉수 깊이 50mm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정 능력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정 능력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사이폰식 있죠? 사이폰식은 사이폰 작용으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정 수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책까지 유수면이 넓어요. 유수면이 넓기 때문에 치기 발산 적습니다. 부착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사이폰식은 봉수 깊이가 얼마가 되는가? 사이폰식의 봉수 깊이는 65mm입니다. 그러면 사이폰식이 쇠락식이나 세출식보다는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폰 Z식이 사이폰 작용하고 무슨 작용? Z장. 두 개를 이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겁니다. 세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봉수 깊이가 얼마? 75mm. 자, 결과적으로 봉수 깊이가 크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뭐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봉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우수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루라우시 대변기는 얘는 수압이 커야 됩니다. 수압이 크다 보니까 소음이 어떻게? 큽니다. 그래서 자, 공공장소에 적합하고 아파트에는 부적합해요. 그러면 블로드아웃식 변기가 뭐라겠습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틀의 배수 방향입니다. 그러면 Z공이 물을 분사시키는 구멍이 여기 있는 거야. 변기가 있을 때. 변기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물을 배수 방향으로 이쪽이 트랩이니까 배수 방향이잖아. 배수 방향으로 물을 분사시켜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 불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블루라웃이 치출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사이폰 볼텍스식 있죠? 혹시나 해서 이게 사이폰 원래 볼텍스식입니다. 정확히 발음하면 사이폰 볼텍스식. 근데 교수님은 사이폰 그냥 볼텍스식이라 쓰는 거예요. 시험도 볼텍스식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저기 가면요. 출판부 가면 교정 보는 분들이 하면 이렇게 딱 꽂히고 옵니다. 딱 볼텍스식 이래가지고. 혹시나 알아두세요. 이건데. 그래서 얘는 알아둘 것이 얘만 뭐다? 원피스입니다. 원피스입니다. 원피스식입니다. 원피스. 자, 여기서 자, 투피스가 아닌 자, 보통 변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기하고 위에 물탱크하고 두개 조립하게 되어 있어요. 투피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같이 제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뚜껑은 별도 에이 뚜껑 빼고 뚜껑이 있어. 물탱크 뚜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안에 넣고 건치고 하자마자 볼텍 넣고 그러네. 그래서 이 사이폰 볼텍스식이 자, 그 책까지 1번에 사이폰 작용하고 뭐다? 물의 회전의 와류 작용을 이용하네. 와류. 와류 작용을 이용한 것이 사이폰 볼텍스식이 되는데 얘는 유수면도 넓고 치기 발산도 적습니다. 근데 얘는 알아둘 것이 소음이 제일 적은 변기가 사이폰 볼텍스식입니다. 근데 얘는 제조 공정이 복잡다 체크 무슨 식이니까 원피스 일체형이니까 일체식이니까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 비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피스식의 경우는 간혹가다 이리 한번 잘 보세요. 물이 이상하게 새는 것들 그러면요 밑에 그이 변기하고 물탱크가 조아주는데 정확히 안 조여 있으면 새는 경우가 있더라고. 여기 잘안 조아져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물이 자꾸 바닥이 흥건한 거예요. 안 마르고.
그래서 느낌이, 아니, 좀, 확실하게 물이 새면요, 소리가 나면 알잖아요? 그런데 새지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새니까,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쪼아보았거든요? 그렇게 물이 안 새더라고요.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사이폰 볼텍스 식이, 얘가 원피 일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 종류나 간의 이응과 부식 등에서, 주철관의 장점은 내식성, 내구성 이런 것은 우수합니다. 근데 단점이 충격이나 인장 강도 약하고, 또 주철관이 또 다른 관에 비해서 좀 무겁죠? 무겁습니다. 접합은 그런 접합들이 있어요. 소켓 접합, 플랜지 접합, 메카니컬 조인트, 픽투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강간은 저걸 꼭 기억하십시오. 얘가 뭐가 됩니까? 수명이 짧은 거예요. 내식성이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강간이고. 그래서 이제 특히 3번 체크하시고, 자, 이거는 간의 두께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간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동간은 그 3번을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자, 두께 순서는 그래서 K, L, M 타입입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K 타입이 가장 두껍고 L, M 순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어 알파벳 K, L, M 나오거든. 이것은 무엇이다? 동간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연간 있죠. 연간은 2번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할 때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이 연간이 됩니다. 연간은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이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자, 거기 경질 염화 비닐간 나오죠? 자, 경질 염화 비닐간은 내산성, 내알칼리성이고 전기 절연성 우수하죠. 장점이고. 그다음에 간내 마찰 손실 적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볍과 가격이 저렴하다 장점입니다. 단점이 열팽창률이 크고 외부 충격 강도에 좀 약합니다.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법 있죠? 공법, 냉강 공법, TS식 접합 나오죠? TS식 이음 또는 접합이라고 하죠? 이음 또는 접합. 자, 이거를 한글로 하면요. 접착제 이음입니다. 접착제. 한글로 하면 TS식 접합이 접착제 접합의 이음입니다. 자, 그리고 고무링을 넣어서 하는 고무링 접합법이 냉간 접합입니다. 냉간. 열을 가해서 하는 열간 접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강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어요? 철에다가 크롬 등을 함유해서 첨가해서 만든 거죠. 함유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강간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간은 내식성 우수하고 수명도 길죠. 기계적 강도도 강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강간에 비해서는 무게를 뭐다? 줄일 수 있는 게 무슨 것이다? 스테인리스 강간입니다. 그리고 보기도 좋죠. 강도도 크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은 프레스 접합이 있고 압축 접합, 클립 접합, 신축 가동 접합, 용접 접합, 나사 접합 이런 것이 특히 프레스 접합을 기억하세요. 프레스 접합은 무엇이다?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이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에 이음류 나오죠. 배관을 낼때 엘보 밴드를 쓰고 분기관을 낼땐 T나 크로스 Y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간 접합시 니플이나 커플링, 유니어, 프렌즈를 써주고 구경이 다른 간을 접합할 때는 이두션이나 부싱, 편심염 특히 이경자 들어간 거다 돼요. 이경자 들어가는 거, 이경 소켓이든 이경자 들어가는 건다 됩니다. 구경이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배관의 말단부는 플러그나 캡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배관 부식은 다낸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다 낼게 없다라고 합니다. 배관 부식은 다낸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관 색채도 거의 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청색이고 그 가스 가지고 냈었습니다. 황색인데. 그래서 공기는 백색입니다. 뭐그세 가지 정도 혹시 보시고. 그다음에 자, 우측에서 보시면 거기 밸브 나오죠? 밸브 뭐 슬루스 밸브, 스톱 밸브 둘이 비교해 두시고 하나는 마찰 장수인지 가장 적은 밸브를 슬루스 밸브, 일명 뭐다? 게이트 밸브라고 하고 마찰 저항선이 가장 큰 밸브가 무슨 밸브? 스톱 밸브입니다. 그리고 체크 밸브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체크 밸브. 유체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배합에서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무슨 밸브? 체크 밸브가 됩니다. 체크 밸브. 그리고 콕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콕은 출제했고 콕과 같이, 자, 되는 게, 같이. 자, 보통 콕은 0에서 90도 회전시켜서 전개 내지 전폐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게볼 밸브죠. 볼 밸브. 자, 볼 밸브는 볼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맞춰서 열리는 겁니다. 볼 밸브가. 그래서 이제 이볼 밸브도 콕하고 같습니다. 0도에서 몇 도까지? 90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을 맞추는 거예요, 구멍을. 그래서 볼 밸브나 콕이나 같은 원리예요. 볼 밸브나 콕은 같은 원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앵글 밸브 공안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앵글 밸브.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몇 도로? 90도로 바꿔주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과 기구의 접속에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소화전 밸브예요. 방열기 밸브가 앵글 밸브에 대한데 스톱 밸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너는 기출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렌지엄 이거는 계속 공부해 놓으세요. 프렌지엄은 자 펌프나 밸브 있죠? 각종 기기의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쓰는 게 뭐다? 프렌지엄인데. 자, 프렌지엄은 도시기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프렌지엄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프렌지엄 도시기호예요. 프렌지엄은 도시기호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86페이지 난방 및 환기 설비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